안녕. Hello, everyone. Mm-hmm. 안녕.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뭐하다 왔냐면 촬영하다 왔습니다. Good morning. 여긴 굿모닝이 아니긴 하지만 굿모닝 하시는 스테이션들 굿모닝. 살이 더 빠졌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살이 빠졌을 얘기가 없는데. 나 요즘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긴 하거든요. 요즘 근데 살이 잘 안 찌는 것 같기도 해요. 헬로 에브리원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That's very nice. 그거 다 이용복입니다. That's very nice. That's very nice. 현진. That's very nice. That's not very nice. 화장했냐고요? 네, 메이크업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갈색으로 염색하진 않았는데 갈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자격증 좀. 공부! 가세요. Very nice. 이거 용복이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용복이 만든 겁니다. 찬영이랑. Please speak English. That's very nice. 아 인스타 라이브 키자마자 재채기를 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머리 많이 길렀죠. 나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몇 배는 빨리 자라요. 근데 내가 머리 잘라도 금방 머리가 다시 길러지니까 좋은 거죠 뭐, 그죠? 오히려 뭔가 머리 자르면 늦게 길러지는 것보다는 모자를 써가지고 머리가 괜찮아지긴 않네요. 아, 운동은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근데 다시 시작할 생각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눈썹 옆에 뭐가 묻었다고요? 거짓말. 근육 빵빵 된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살쪘나? 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머리 정리하라고요? 근데 머리 정리를 하면 안에 그 스프레이 뿌렸던 것 때문에 딱 달라붙은 게 나와서 차라리 부시시한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어, 지금 괜찮죠? 지금 괜찮다. 피어싱 뺀 걸 지금 아셨어요? 나 피어싱 뺀 지 좀 됐어요. 오늘은 짧게 해야 돼요. 제가 9시에 수업을 잡아가지고 9시에 가야 됩니다. 중간에 시간 떠가지고 없어요.
운동하지 말라고요?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운동 안 하면 햄훈진 이미지가 좋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동을 하면 햄훈진의 이미지가 없어지나요? 근데 운동하면 더 햄훈진이 되잖아요? 운동 안 하면 황현진 아니에요? 이제 운동 안 하면 살이 아예 안 쪄서 점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렇게 원래 딱 가슴도 딱 피고 좀 이렇게 힘차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운동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일단 마음은 먹었는데 또 제 발걸음이 제 이 무거운 다리가 글로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나 운동을 하면 오히려 물만두가 되는데, 아닌가? 내가 벌크업을 하면 얼굴부터 벌크업이 돼가지고 아마 물만두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운동해야 돼. 나 건강. 근데 내가 진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벌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보고 싶다. 저도요. 아, 그니까, 리네어 거 보니까 막 필터가 있잖아. 필터 한번 써볼게. 이거 맨 마지막 거, 오른쪽 손 밑에 있는 게 필터인가요? 이거 맞을 것 같아. 나 불안한데? 잠깐만! 어, 맞아. 정답. 미니언. 미니언 필름? 오? 이거 좀 뭐, 이거 좀 괜찮은데? 셀카 찍어도 돼요. 인생 내 컷. 꽁꽁, 꽁꽁 얼어버린 형광경. 고양이 봐. 꽁꽁으로 한강 고양이가 콜라입니다. 나 이거 뭐야? 이건 폴라로이드래요.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건 뭐야? 이건 좀 그렇다. 아, 좀 재밌는 것 같은데 리넨 뭐 별거 많던데. 엥? 에? 에? 귀엽잖아, 이 강아지 뭐야. 얘는 또 뭐야? 딱히 막 귀여운 게 없네요. 재밌는 것도 없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냥 그렇네요. 네. 끌려면 어떻게 꺼야 돼? 아, 이렇게 끄면 돼? 됐다. 좋습니다. 콩콩 얼어버린 한강뷰. 진일에 실걸어 다닙니다. 요즘 밈 빠르다고요? 이제 하다가 내 스키디가 요즘 챌린지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줘요. 이런 거 어떠세요? 요즘 유행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보고 한강과에 웃겨가지고 꽁꽁 얼고 한강 꽁꽁 걸어 다닙니다. 그쵸? 엘르 커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다 마음에 들어요. 그때 화보 끝나고 인터뷰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가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막 몇 장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A컷 고른 것들. 와, 여러 장 있었어요, A컷이. 그래서 뭐, 현지 씨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난 몇 개 마음에 드는데 뭐 고르고 막 그랬어요. 다 좋아요. 끈다고 할 때 주어를 생각하지 말아요. 왜? 암 웨이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 배웠을 때는
있고요. 연출해서 한 다음에 여기 화면에 안 나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좋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도 막 하고 있었어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계속 암웨이브 했어요. 이게 그 손가락 처음에 어렵거든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래서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파피는요, 팝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팝. 이게 팝 주는 게 그게 또, 여기 주는 팝,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막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탁, 탁 하고 있었어. 쿠팡 와우 금액이 오른다고요? 안 되는데. 나 지금까지 쿠팡으로만 시킨 거 한 천 개 이상 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변조됐다고? 근데 나 인스타 라이브 할 때마다 왜 내 목소리가 자꾸 변조됐다고 하더니. 왜지? 운전면허 따고 있어. 지금 도로주행 연습 중인데 재밌더라. 그래도 재미를 느끼시면 뭔가 될 것 같다. 난 진짜 운전면허 따고 이렇게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 처음에 이렇게 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기능 나는 기능이 더 떨렸거든 도로주행보다. 도로주행은 솔직히 그냥 했는데 기능이 좀 더 떨렸어. 그래서 그거 딱 했을 때 막 무서웠어. 요즘 드라마를 아예 안 봅니다.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볼 생각이 잘 안 나요. 드라마보다 전 요즘은 그냥 2D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우, 현재야 너를 그렸다. 예쁘네. 아, 인스타 렉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용복이가 찍어준 파리 사진 다 나 줬다고요? 다 줬는데 나 다 올리지 않았어? 나 다 올렸는데? 머릿결이랑 피부 관리 팁은요, 머릿결은
저한테 뭔가 이렇게 팁을 구하면 안 돼요. 저 머릿결 진짜 머리카락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진짜 샴푸할 때 처음에 린스 안 하고 하면 아예 손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빗질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머릿결이 정말 안 좋은데 그냥 에센스 바르고 그냥 억지로 버티는 느낌?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고. 근데 피부도 근데 계절 바뀌니까 막 뒤집어져가지고 피부도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좀 그렇네. 둘 다 별로잖아. 나한테 뭔가 팁을 요구하면 안 되겠는데? 나 지금 아 이렇게 계절 바뀌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정인이랑 얼마 전에 지하철 타고 카페 간 적 있냐고요? 아니요. 지하철을 타본 기억이, 내가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을 때가 그 브이로그에서 오이도 가려고 지하철 타고 가서 조개구이 먹고 막 그랬던 게 마지막 지하철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커피 딱 두 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요거트 뚜껑 핥아 드세요. 아 근데 요거트를 잘 안 먹어요. 요즘 유제품을 잘 안 먹습니다. 우유도 그렇고 그런 거 먹으면 피부 뒤집어져요. 그래서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딸기 라떼 막 이런 것도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안 찾게 되더라고. 리노랑 오사카 데이트요?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처음에 갔던 데는 막 이렇게 서서 그냥 서서 들어가서 서서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아 그거 뭐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약간 갈비찜 맛이 나는데 이제 내장 쪽을 이제 졸여가지고 만든 거랑 이렇게 조그맣게 주시고 그거랑 이제 그거 먹고 그냥 서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한잔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가 2차 갔던 데가 어디지? 그 다음에 어묵집을 갔어요. 어묵집 가가지고 또 어묵이랑 뭐 여러가지 있는 뭐더라? 어묵만 있었나 그때? 어묵 있었다. 어묵밖에 없었어. 어묵이랑 이제 또 이렇게 하고 또 나가서 생선집을 갔어요. 생선집을 가가지고 생선조림이랑 뭐 스시 먹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파스타집을 갔습니다. 약간 바처럼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스타랑 또 이렇게 가볍게 하고 호텔에 갔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재밌었어요. 오사카에 모든 놀만한 거, 먹을만한 거, 마실만한 거 다 가본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맛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민호 형이 참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14시간 잤어요.
오사카 계획은 누가 짠 거냐고요? 리노 형이 짰습니다. 아 그때 이제 도착해서 리허설하고 시간이 좀 떠가지고 리허설할 때 이제 뭐야 뭐 가볍게 뭐 먹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리노 형이랑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코스를 막 이렇게 원래 갔던 자기가 한번 가봤던 데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괜찮다고 그래서 어 가자 난 어디든 상관없다. 저는 원래 무계획 여행자이기 때문에 뭐 옆에서 리노 형이 막 가자는데 그냥 갔어요. 뭐 리노 형이 당연히 맛있는데 알겠지 이러고 갔는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이렇게 서서 막 마시고 아니 서서 먹고 막 이러니까. 레슨 5분 남았네 진짜. 다른 멤버들끼리 그러니까 뭉쳐가지고 놀았어요. 쇼핑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애들도 쇼핑하고 그리고 그 다 뭐 또 하루 좀 시간 떠가지고 그때는 용복이랑 찬이 형이랑 셋이서 쇼핑하러 다니고 맞아요. 마시는 게 많으니까 자꾸 먹게 되더라고. 사과 버리더라고. 그래 나 또 5분 남았으니까 사과 버리고 딱 갈게요. 가서 나도 이제 레슨 준비하고. 예이. 아 근데 나 살 너무 빠졌는데? 너무 미쳤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뒤에다 있네. 애매하네? 됐다. 이쯤에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이행이 진짜 잘 어울리는데. 사과 꼭다리가 너무 긴데? 무슨 사과 꼭다리야? 짜잔 뚜둥. 아이 실패했네. 아무튼 전 가보겠습니다. 또 금방 또 찾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